아니 뭐라고?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딱 5일간만 판매가 되는 미친 수술비 보험, 면책 감액 없는 정말 수술비 끝판왕 보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딱 5일간만 판매가 돼요. 5일간만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다같이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친 일상 가운데에 시간도 없고 정말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 쩌는 가운데에 우리 직장인분들, 특히 전방위 때 거의 건강검진 안 하죠? 거의 다 가을, 겨울, 10월, 11월, 12월에 건강검진 시즌을 많이 해서 건강검진 전에 필수로 가입하는 암보험 아니에요. 뇌질환, 신장질환 아닙니다. 질병우장애 아니죠. 우리가 요즘에 위용종, 대장용종을 많이 하는데요. 용종 제거 시에 50만원, 거기다가 질병수술비까지 포함하면 높은 한도로 가입이 가능한 에치손보사에서 딱 일주일간이죠. 드디어 10월 31일까지 딱 5일간만 판매가 되는 미친 수술비 보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10월 초에 잠깐 1종 50, 2종 50, 3종이 무려 역대 최고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500까지. 자, 하나손해보험에서 출시가 되었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지만 엄청난 손해율 때문에 판매가 종료가 되었어요. 웬일이야. 자,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 딱 5일간만 판매가 가능한 미친 수술비 보험. 일단은 수술비 보험 통틀어서 역대급 250만원까지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물론 질병수술비는 따로 준비하시면 50만원. 그리고 정말 높은 한도인 남자, 여자 상관없이, 그리고 그전에는 70세까지만 가입이 되는데요. 70세 이상도 역시 똑같은, 나이를 불문하고 연령 대비 똑같이 20대나 50대나 70대 분들 똑같이 높은 한도, 물론 연세가 드신 분들은 보험료가 좀 더 높게 구성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1종에 50, 2종에 50, 3종에 무려 500, 4종에 500, 5종 같은 경우는 300부터 1000만원까지 자율 조정이 가능한 미친 종수술비 보험이 딱 5일간만 판매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수술하면 흔한 수술에 대해서 높은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4종일 때 뭐 500, 1000만원, 5종일 때 2000만원, 한도 높은 거 좋죠. 그런데 정말 중대 질병이고 관혈수술, 육안으로 칼로 메스로 째는 이런 정말 통증도 아프고 그 다음에 회복기간도 매우 긴 그런 4, 5종일 때 높은 한도,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백내장, 대장용종, 하지정맥류 여러가지 우리가 주로 흔한 다빈도 수술했을 때 높은 한도로 매번 사고 곰탕 우려먹듯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베리 나이스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1종 50만원, 타산은 거의 20만원, 3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치액, 백내장, 요실금,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체외충격파 세속술, 안검하수, 주로 우리가 많이 하는 비관혈 수술이죠. 비관혈 수술의 정의는 카테터, 내시경, 신의료기술이 비관혈 수술이고, 반대로 관혈 수술은 비관혈 수술에 포함하지 않는 남은 것들이 관혈 수술에 포함이 된다고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우리가 50만원까지 보장이 되는데요. 우리가 건강검진 시즌 때 가장 많이 하는 대장용종, 위용종, 작은 근종, 작은 난종, 그 외에도 무릎관절염 아니면 망막반니, 여러가지 디스크, 비관혈 이런 부분들이 2종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매회 반복적으로 회당 보장을 받을 수 있는 2종 50만원 아주 풍성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3종이에요. 3종은 무려 1종, 2종 50만원 비해 10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5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에이, 3종! 죽을 병에 걸려야지만 수술 받는 거 아니야? 3종 보장받기 어려운 거 아니야? 모르시는 말씀.
3종,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특히 우리가 많이 아는 디스크, 녹내장으로 인한 관혈, 그리고 뇌혈관, 심혈관으로 인한 관혈 수술 시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 외에도 담낭, 담도, 그리고 갑상선 수술, 그거 외에도 암으로 인한 내시경 수술하면 이 모두가 3종에서 회당 50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물론 4조 5종 같은 경우도 높은 한도로 보장이 되지만 일단은 여러가지 암 같은 경우 그리고 관여수술 여러가지 스탠드 삽입술이 있기 때문에 4조 5종 같은 경우는 말해도 일단은 보장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1종, 2종, 3종에서 주로 우리가 흔하게 많이 하는 다빈도 수술 높은 한도로 가입이 되는 일단은 하나손해보험에 딱 5일간만 판매가 가능한 미친 종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에요. 회당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고 두 번째는 생명보험의 약관에서 보장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임신 출산 관련한 재앙절개 요실금 치해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가입하고 우리가 90일 면책기가 있으면 바로 건강검진 받으면 보장을 못 받잖아요. 90일 면책기한도 없고 1년 미만 시에 삭감 50% 그런 것도 없고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물론 간편 유병자 보험은 1년 미만 시에 50% 감액기가 있지만 표준형 보험은 감액 면책 없이 오늘 가입하고 내일 건강검진 받아도 100%. 10월 31일까지 다시 왕의 부활, 왕의 귀환이 시작됐습니다. 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저 보험왕이 한 분 한 분 상담해드리고 설계해드리고 가입서부터 추후에 보험금 나올 수 있는 그날까지 원스톱으로 한방에 관리하는 사후 보상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항상 저 보호망 응원해주시고요. 열심히 저 보호망도 좋은 컨텐츠로서 보답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호망의 한주평은요. 5위 이후에 하나손해보험 미친 종수두비 전설의 보험으로 튕긋튕긋 가보!